학생을 하고 나면 뭔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냥 아 끝났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전에 특별히 컨디션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오히려 안 좋을 때 더 잘 나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사실 컨디션은 평소랑 네, 같았습니다. 근데 상원이가 시합 전부터 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합 중간중간에도 계속 얘기해주고 그래서 오늘 완투하는데 상원이 역할이 되게 많이 커지 않았나. 네. 아, 그럼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자 일주일 만에 등판을 했습니다. 자 볼에 힘이 좀 있어 보이던데 오랜만에 등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가 선발 투수기 때문에 제 루틴에 맞춰서 네, 이게 길어지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주일 만에라서 좀 잘 준비했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너무 좋네요.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닝이 거듭될수록 제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6회부터 던지는 모든 구종이 제구가 되고 있다는 해설의 언급도 있었는데 제구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항상 던질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얻을 때가 늘 공통점이 뒤로 갈수록 괜찮더라고요. 이닝을 거듭할수록 그래서 네, 오늘도 좀 그러지 않았나. 네. 아, 아까 전에 그 박정원 선수와 네. 혹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 경기 초반에 직구를 좀 많이 던져서 결과를 내기로 했는데 네, 저희 계획대로 돼서 네, 오늘 길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작성 한번 나가는 거죠. 자, 8회까지 94분으로 만기하고 내려왔습니다. 9회에도 올라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던지라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네. 원래 아무 말씀 없으시면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수도 괜찮고 이래서 9회 던지나 보다 하고 준비했어요. 도와주신 분들 네. 아마도 뭐 와이프 분이 계실 수 있고 뭐 나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분들께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랑 나유리한테는 저번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한테는 해서 좀 이렇게 완투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크게 도와준 상원이한테 네,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팬들에서 올라와 계신데 혹시 생각나는 질문 지금 와이프가 나유리를 데리고 장모님 댁에 가 있어요. 거제.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유리가 워낙 소리를 질러서 잠을 못 자가지고 와이프가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주셨고 오늘 진짜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